Enjoy. I got you, got you. Fall in love. 로맨스 파괴 토크쇼 연애 참견 시작합니다. 자, 오늘 너무 허전해요. 예, 오늘 작은 오늘 김숙 씨가 그 개인적인 저 스케줄 때문에 녹화에 좀 참석을 못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참견을 하기 전에 가볍게 저희가 한 줄 참견으로 연애 세포를 좀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어딜 가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비밀 연애까지는 아니지만 데이트할 때 남친 쪽에서 알아서 모르는 사람인 척 한 적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연애하게 됩니다. 왜? 저처럼 존재감이 강하고 어딜 가도 주목받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연애해야 할까요? 본인만의 주목 아니에요? 본인만 생각하는? 본인만의 스포트라이트? MC분들이 공감하실 듯하여 사연을 보내봅니다.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와, 쎄다 이사요. 보통 이거 공인분들이 이제 연애할 때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연예인도 아니고 진짜 모든 사람이 아 예쁘다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는 것일 뿐 쟤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막 기사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아 이거 본인만의 착각이다. 너무 예쁘지도 않으면서 아 예쁜 거야 뭐 아, 이 사람이 아, 예쁘실 수 굉장한 있어. 병에 걸렸다. 이 사람이 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길래 왜 어? 여기 써 있잖아. 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써 있잖아요. 뭔데? 여기 당신... 쳐다볼 정도의 여신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 지금 본인이 보낸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딱 떠오르는 걸 바로 말하면 될 거예요. 그래. 덥었어. 진짜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보이죠. 아. 당신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왜? 사랑한대잖아요. 아니야. 저 할게요. 연예인이시군요. 누군지 밝히시죠. 네. 다시. 예. 생각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이 사연을 보내준 이 사연의 주인공이 전화 연결이 거짓말. 전화 연결? 핵소로. 뭐야 진짜로? 몰카야 뭐야? 전화 연결이 아니라 지금 오.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소름끼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소름끼쳐. 저 가보겠습니다. 너무 소름끼쳐. 제가 아까 한 말이 있어갖고 나한테 어쩌라고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네가 뭔데라고 했는데? 자, 우리 고민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한번 모셔볼까요? 와, 등짝에 식은땀이 쫙. 고민녀 나와주세요. 자. 고민녀 나와주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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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왜 일어났다 말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한테 여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 선생님, 여신이란 말은 없잖아요. 여신 맞네요. 여신 맞아요. 맞아요. 네. 김숙 언니가 너무 바쁘신 관계로 네네. 제가 하루 스페셜 MC로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네네.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뭐 게스트든 뭐 이렇게 스페셜 MC로든 근데 제 사연을 보다가 제가 아니 어떻게 저 사연이 저렇게 흘러갔을까 할 정도로 조금 뭐 이렇게 네, 그죠 많이 붙였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희 한 거 다 기억나세요? 네. 어떤 네가 뭔데라고 하셨고. 아니 저 니한테 제가 아니에요. 나 네가 뭔데 맞아. 네가 뭔데. 네. 주우재 씨네. 아니 우리 자 우리 오늘 서유림 씨도 뭐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연인들의 뜨거운 싸움 면적 자리 전쟁 시작해볼게요. 연희 씨 상대로 가볍게 연애할 생각 없습니다. 영원히 너뿐이야. 내가 있어. 야, 이 치졸한 인간아. 어리고 이기적이. 진짜 아니야. 취업해서 빨리 성공하면 더 비싼 선물 사줄게. 사랑해. 투자자가 갑자기 보자 그래서 못 데려다 줄 것 같은데. 일보다 날 선택한 적 있어? 뭐? 잠을 안 자고 그래도 만난다고. 맞아. 사랑까지는 아니고 관심의 크기라고 관심의 생각해요. 크기. 저런 남자는 난 못 만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4살 연하의 남친과 2년째 연애 중인 34살 여자입니다.
저와 남친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가 2년이나 사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요. 증거 보시죠. 오늘 진짜 즐거웠어요. 다음엔 꼭 루프탑 바 가요. 저기 죄송한데 저는 오늘 결혼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간 자리였어요. 지윤 씨가 싫은 건 아니지만 아직 20대시고 아무래도 이 만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분 만나세요. 이게 소개팅 후에 나눈 톡 메시지인 거죠? 고작 4살 차이지만 30대인 저와 20대인 남친이 생각하는 연애의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 지윤 씨. 따르르르르. 제가 했어요. 아, 제가 했어요. 따르릉. 네, 지윤 씨. 아, 오늘 우리 둘이 뭔가 좀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나요? 저도 이제 곧 서른이고 무엇보다 연희 씨 상대로 가볍게 연애할 생각 없습니다. 좋아. 박력 있는 남친의 고백에 넘어가서 이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이후 남친은 자신이 결혼 상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걸 끊임없이 어필했습니다. 아, 인턴하면서 또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고 내년에 뭐 정규직으로 입사만 하면 1, 2년만 더 바짝 벌어서 그때 결혼하자. 오, 통장. 네, 통장을 이제 주택청약. 짠. 나랑 결혼하면 이거 여보야 거야. 이거 여보야 거야. 결혼하면 아내 고생 안 시키려고 20살 때부터 넣은 거다. 대단하다. 아니, 아, 이런 연기자 처음 보시나요? 왜 소스라치게 놀라시죠? 아니, 너무 여기는 이 톤이에요. 아니, 저, 톤이 집중을 못하셔요. 프린 씨가 당황하시는데 여기는 심지어 과장된 오늘 많이 빼신 거예요. 과장된 톤. 지금 결혼할 때 집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꼼꼼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남친을 보며 나이는 어리지만 참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뭐예요? 구두 아니야? 웨딩슈. 웨딩슈. 그런 것도 있나? 웨딩슈. 아, 드레스. 웨딩드레스 속에 입어야죠. 아. 나에게 오는 날 이거 신고 와요. 부끄러운 연기예요. 이거 신고 와요. 부끄러운 연기예요. 어머. 어머. 이걸 다 언제 준비했어? 아, 몰입을 좀 해줘요. 이러면 감정선이 깨진다고. 왜? 운동선수랑은 연기 잘 하는데. 아, 나도 이거 힘들게 하는 거야. 나 이거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온단 말이야. 다시 해볼게, 오빠. 사전 리딩 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에게 오는 날 이거 신고 와요. 뭐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정말 감동이야. 못 참는다. 내 평생의 짝은 영원히 너뿐이야. 그러니 더 이상 우리 관계를 불안해하지 마. 아, 너무 좋다. 이 연애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내심 불안했었는데 연애 8개월 만에 부모님까지 소개시켜줬습니다. 부모님까지 소개시켜줬습니다. 일사천리구만. 토요일 5시까지 집 앞으로 갈게. 밥 어디서 먹지? 우리가 예약해놔야 하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여기로 예약해놨대. 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한정식 맛집을 예약한 남친 어머님. 그렇게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 차가 이제 고급 차들이 세 대가 이렇게 실제 있어요. 차예요? 예, 예, 예. 남친 차 저기 X는 아니야? 다 비싼 차들. 네. 저건 많이 비싼데. 차가 한 사람당 한 대씩 있네. 우리 가족이 좀 운전을 되게 좀 좋아해서. 그리고 차를 마시기 위해 남친 집에 갔는데 멜론 프로슈토가 페이보릿 간식이라는 우아하신 어머님과 모카포트로 직접 커피를 만들어준 자상한 아버님. 그리고 갤러리같이 깔끔한 방 4개의 아파트를 보면서 여기가 내 시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벤트 너무 웃긴다. 여기가 내 시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 지금 뭐 보니까 4살 연하긴 한데 방역도 있고 그렇죠. 듬직하고 시댁
뭐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는 것 같고 향아 세대 뭐 별로 크게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청약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남자라면 저도 미래를 생각해 볼 만큼 이렇게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여자는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를 생각한다 이 남자도 나도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 맞아요. 너를 중요하게 생각해 이렇게 밝혔잖아요 것 같아요. 평소에 연하 취향이 좀 연하 쪽 저는 골고루. 골고루. 네, 저는 그렇죠. 뭐. 많이 궁금하셨나봐요. 많이 궁금하셨나봐요. 아니, 뭐, 그냥 물어, 난, 뭐, 물어봐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뭐라도 물어봐야지, 뭐, 그럼.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저는 뭐, 연하, 뭐, 이런 나이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은 나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좀 의지를 하고 기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리고 웨딩슈즈. 이런 거에서 여자들은 심쿵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런 게 너무 안 갔다 온 사람은 심쿵하죠. 결혼을 원한다면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환상이 있지. 그렇죠. 심쿵하죠. 오빠 어때요? 안 맞아요. 웨딩슈즈. 신상화요. 어떻게 알아 뭘? 웨딩슈즈 말고 남자는 신상화지. 근데 이게 여자분이 처음에. 넌 좀 어리고 20대고 약간 이렇게 약간 포지셔닝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 남자분이 더 이렇게 더 막. 난 어리지 않아! 막 이러면서. 오기에 넘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슬슬,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밥 먹고 지금 차 한잔 하러 갔잖아요. 저기서 멜론 프로슈토를 꺼냈다는 거 왜요? 멜론 왜냐하면 프로슈토 뭐 어땠어요? 아니 밥을 먹었잖아요 네. 식사를 하고 이제 그냥 멜론만 냈으면 무난한데 왜? 너무 맛있는데? 저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안주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위스키랑 차, 다과에 굳이 지금 밥 먹고 왔는데 저거를 깔아서 냈다는 건 뭔가 설정과 약간 오버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 만약에 저거를 내오시면서 만약에 어머니가 진짜 요번에 프로슈토 좋은 거가 하나 들어왔는데 귀한 사람 왔으니까 꼭 보여주고 싶어, 맛보여주고 싶어 만약 이런 멘트를 갖고 왔으면 안 이상하지. 스페셜 메뉴를 대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온 메뉴일 수 아직까진 충분히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잖아. 너무 많이 흡수하지 마라. 당분은 아니, 뭐, 아니 저는 그냥 그러니까. 신기해서 밥 먹었는데 저거. 근데 흔한 풍경은 아니죠. 연애한 지 1년이 좀 넘은 어느 날 남친은 제게 선언한 대로 정규직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정규직 입사에 성공했어요. 뭐 진짜 이 정도면 너무 괜찮은데? 자기야 축하해. 너무 잘 됐다. 우리 이제 결혼하는 일만 남았네. 해야지 결혼. 나왔다. 대답이 왜 그래? 나랑 결혼하기 싫어졌어?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몇 년만 좀 미룰 수 있을까 해가지고 몇 년 정도? 내가 늦어도 35살 전은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아 맞다 그랬었지 그럼 그때로 내가 맞춰볼게 뭐야? 설마 이제 와서 나랑 결혼하기 싫어졌나? 불안해진 저는 고민 끝에 남친에게 물어봤습니다 취업해서 빨리 성공하면 더 비싼 선물 사줄게 사랑해 일보다 날 선택한 적 있어? 부자자가 갑자기 보자 그래서 못 데려다 줄 것 같은데 맞네 이지영? 왜 잠수 탔냐? 뭐라도 돼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 아니어도 된다는 거 알게 해주고 싶어 날 이용하는 건 어때? 내가 끼어든 거 아니지? 어? 누구를 더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네요 자유 연애자 나셨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되게 비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는 나중에 큰 비극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자기야 결혼을 왜 미루고 싶은 건지 물어봐도 돼? 혹시 무슨 일 있는 건가 걱정돼서 실은 내가 빚이 좀 있어 빚이 좀 있어 아 좀 빚? 무슨 빚? 학자금 대출 한 2천 되는데 지금 상태로 결혼하면 3년간은 한 달에 50씩 갚아야 된대 그럼 우리 생활비가 도망간다 우리 생활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뭔 소리야 아까 그 차만 팔아도 학자금 한 5번 갚거든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이제 와서 갑자기 빚을 고백하는 남친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뭐 엄청나게 큰 돈도 아니고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친 X이죠? 이거 타고 많이도 돌아다녔다. 그래도 내부 시트며 선팅까지 하나하나 취향대로 바꿔가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이젠 이 녀석을 보내줘야 할 거야. 나보다 더더 애껴줄 주인님 찾아 떠나라 붕붕이. 주인님 찾아 떠나라 붕붕이. 붕붕이. 속에 차 사진 올렸던데 차 바꾸려고? 아 그거 사실 그동안 말 못했는데 이제 나 차 팔고 뚜벅이 해야 될 것 같아. 왜 갑자기? 사실 우리 집 월세인데 요즘 좀 더 어려워졌거든. 차 유지비랑 기름값도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다 정리하고 임대 아파트 알아보고. 임대 아파트 갑자기? 아니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멜론 프로슈터 먹었는데? 그동안 전혀 캐치하지 못한 남친의 어려운 집안 사정을 듣게 되니 마음이 조금 심란해졌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 지원도 어려울 것 같고 이래저래 자기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 아니야. 어차피 결혼은 우리 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럼 결혼해도 일은 계속 할 거지. 일은 계속 할 거지. 도망가! 나중에 아이 낳아도 절대 그만두지 말고 우리 서로 육아휴직 쓰기로 하자. 아니 저렇게 대놓고 진짜 말했다고? 돈 모으려면 그래야지. 어머! 개쳤었어.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저렇게까지. 약속했다. 증거야 이거. 아이 치졸한 인간아. 아이 치졸한 인간아. 약속해.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이렇게 된 거 양가 도움 안 받고 시집살이 안 하고 떳떳이 살면 되겠네 싶었죠. 그런데 자, 남친 어머님, 지금 부사? 부사예요. 모두 행복하자 하시면서 네. 어디 뭐 로마를 가신 거예요? 어머님 여행 가셨어? 한국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랑 로마 가셨어. 돈 없다며. 뭐? 로마? 여행 경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떡해? 우리 차 팔았거든. 그걸로 가셨어. 아 보통 아. 돈이 없으면 차를 팔아서 돈을 좀 이렇게 갖고 있지 않나요? 욜로야. 아 욜로? 한 번 산 인생? 욜로. 그래? 오. 월세 낼 돈도 없다면서 열흘 동안 유럽 여행이라니. 와 열흘 동안. 남친 집이 진짜 어려운 게 맞나? 아니면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진짜 어려우면 이런 허튼 짓 못하죠. 자. 집은 좀 알아보고 있어? 임대 아파트 안 되면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 알아보기로 했어. 다행히 내 앞으로 뭐 2억 정도는 대출이 된다네. 아, 자기 앞으로? 2억이나? 아, 그럼 우리 결혼할 땐 대출 어쩌지? 자기 이름으로 받아도 되고. 아니, 뭐 이사 가는 집에 네가 들어와서 같이 살아도 되고. 오 마이 갓! 이사 가는 집? 자기네 부모님이랑 같이 살자고? 엄마가 그래도 된대. 난 안 돼. 맨날 부르고 엄마. 얼마나 좋아. 아니, 언제는 집 사준다며. 아 진짜. 근데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것도 뭐 돈도 아끼고 꽤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전제품이랑 가구랑 다 있으니까 혼수도 따로 안 해와도 되고 결혼 지참금으로 4천 정도만 들고 오면 되잖아. 지참금? 4천. 쌈짓돈으로. 지참금이요? 제 주변 지인들은 남친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둘 다 문제이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헤어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벌써 제 나이 34. 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 알아가고 결혼에 확신을 갖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막막해요. 언니, 오빠들, 이 남자의 진심은 대체 뭘까요? 이 연애를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자... 답답해라. 그 짧은 시간 안에 만약에 위기가 올 거라면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조짐이 사건이, 있었을 텐데 그쵸. 며칠 전까지 멜론 풀슈터 먹다가 갑자기 갑자기 빈 야, 얘기를 하고 아,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게 다 가짜였나? 부모님 막 요즘 막 결혼 결혼식도 대역 어머니 아버지 막 있잖아요. 신랑 신부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이 아닌가? 아니, 진짜 우리가 심하게 가면 저 집 대여했을 수도 있어. 그쵸, 맞아요. 모델하우스일 수도 하루, 있어요. 아니, 하루에 Airbnb 대여하는데 얼마 들어요, 저게? 제 생각에는 신경 변화 같아요, 신경 변화. 식은 거죠, 식은 거. 간단히 말하면. 정규직 입사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꾸며진 게 아니라 원래 이 삶이야? 이렇게 보이듯이 잘 사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죠, 뭐. 아차라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거리를 두게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가 순간 부담이 딱 돼서 그래서 이제 우는 소리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진짜로 잘 살고 있는데 이거는 거짓말로 말만 이렇게 하는 거다 했다가 만약에 여자가 받으면 진짜 이사를 가야 되고 차를 진짜 다 팔아야 되고 뭐 이런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진실이 뭘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진실이어도 힘든 거고 거짓이어도 나를 떼놓기 위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남자인데 굳이 뭘 어떻게 뭐 여기서 더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우리 고민녀에게 최종 참견 한 마디씩 해주시죠. 급하면 체합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급해서 골랐더니 결국 이런 걸 골랐네? 뭐 하나 살 때도 그렇잖아요. 근데 결혼처럼 중요한 1년지 대사를 그리고 뭐 나이 명수제에 연연하지 마세요. 네,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네. 저는 마지막에 이 얘기가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벌써 제 나이 34. 네, 그게 포인트. 더 나이 먹기 전에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 오빠 올 때 34이 어때요? 절대 그리고 생일 안 지났으면 32세요 이분. 그렇지. 근데 결혼이 급해서 자꾸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겠다 결혼으로 가면 제대로 된 사람을 찾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너무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결혼에 되게 잘 맞겠다라는 사람하고 그냥 아유 해야지 이렇게 되다가는 나중에 큰 비극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결혼에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음 좀 여유 있게 다른 남자들을 잘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남자분이 그냥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식었을 때는 정말 비겁하게 발을 빼는 그런 류의 남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마음이 변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충분히 다시 누군가를 처음부터 만나서 알아가고 가능한 나이니까 전혀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남자분은 빨리 도망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4살 아직 괜찮은 나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자분에게 그 멘트는 사실 1%도 먹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본 사람과 34을 지금 살고 있는 그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 불안을 너무 이해해요. 경제적인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라고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딱 그 포인트에서 이렇게 연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걸 나는 속아 넘어간 거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앞으로 살고 싶은지 앞으로 평생이잖아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이 분하고는 계속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제가 딱 이별을 했던 게 34살 때였는데 저도 이 사연자분이랑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34살에 이별을 해서 와 나 어떡하지 너무 막막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 빨리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라는 생각에 소개팅도 해봤고 또 잠깐 이렇게 썸도 타보고 해봤으나 그게 결국에 마음이 가지 않으면 어떤 걸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움직여지질 않더라고요. 34살, 5살에 돈을 많은 남자를 만나기는 그닥 어렵진 않아요. 근데 30살 중반이 넘어서 설레이는 남자를 만나고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는 건 너무 어려워요. 30대 중반이 넘어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보이는 것보다는 그런다고 뭐 갑자기 뭐 빌딩이 몇 채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잘 잡으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저는 좀 내실을 좀 다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조금만 참아봐. 이제 다 왔어. 자, 조심조심. 응. 자, 다 왔다. 엄청난 생일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하나, 둘, 셋. 어, 갈대밭. 와, 예쁘다. 예쁘다. 어때, 마음에 들어? 응, 너무 예뻐. 여태 내가 받은 생일 선물 중에 최고야. 정말? 사랑해. 아. 자. 어? 뭐야? 애플파이야. 와, 예쁘다. 어떻게 생겼다. 미안. 내가 취업해서 빨리 성공하면 더 비싼 선물 사줄게. 치, 지금도 좋거든? 잘 어울리지? 예쁘다. 사랑해. 저 별처럼 난 너의 곁에 있을게. 넌 달빛처럼 나의 곁을 비춰줘. 널 사랑하는 시간 널 사시. 하지만 몇 년 뒤 그가 사업을 시작했고. 아, 6년을 만났구나. 6년? 오빠, 다해가? 좀 걸리네. 공연 시간 벌써 다 됐어. 미안. 근데 나 못 볼 것 같은데. 중요한 일이라서. 근데 일이 먼저지. 아니면 혼자라도 볼래? 내가 이거 끝나고 데리러 갈게. 어머, 너 혼자 보러 가야겠다. 연애 6년 차, 일에 바쁜 그를 기다리는 거 우리에겐 낯선 풍경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묵묵히 기다려주면 다시 예전 같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좋아하겠지? 응. 어, 일찍 왔네? 어, 아 근데 나 한 시간밖에 없어. 뭐? 아, 그 투자자가 갑자기 보자 그래서. 저까지 왔는데 그 회사엔 오빠밖에 없어? 아직 신생 회사이기도 하고 대표가 직접 움직여야 투자자도 신뢰를 하지. 그 남자가 엄청 바쁜 거야 지금. 3시간 전부터 기대에 부풀었던 제가 한심해지더라고요. 알겠어. 이거나 먹어. 어? 네 도시락 오랜만이다. 와, 맛있겠다. 이거 언제 준비했어? 오. 속도 없이 그가 맛있게 먹는 걸 보니 또 밉지만은 않더라고요. 맛있어? 응, 맛있어. 오빠, 여기 기억나? 응, 기억나지. 아, 여기도 진짜 오랜만에 온다. 그때 진짜 좋았었는데, 그치? 좋았지? 가끔 그때로 돌아가고 싶기도 해. 옛날에 남자가 시간이 많았겠죠. 옛날 같지 않다는 거지. 오빠는? 난 싫은데. 어? 너 비싼 음식도 못 사주고 선물도 못 해줬잖아. 그때 생각하면 어우, 난 싫어. 지금이 좋아. 근데 여자는 그때가 더 좋았던 거야. 그렇다고 지금 뭐 남자가 바쁘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자는 이런 경제적인 여유가 좀 받쳐줄 때 이 연애가 더 편한 거야. 근데 남 여자는 있고. 자신도 있고.
오늘 재밌었지? 응. 그럼 갈까? 네. 네. 지금요? 가야 돼 또, 심지어. 네, 알겠습니다. 네. 왜? 미안한데 내릴래? 뭐? 신선하다. 나 저 대사 너무 신선하네. 내릴래? 야, 지하철역 앞에다 내려줘. 너 거기서 내리래. 아, 지금 급하게 투자자가 보자고 해서 너 못 데려다 줄 것 같은데. 알겠어. 에이, 저건 아니다. 근데 너무했다.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거. 그와의 만남에서 항상 있는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려 했는데 왜 눈물이 흐르는 걸까요? 안 괜찮겠네요, 딱 보니까. 여자는 왔네, 왔어. 너무 바쁜 나머지 제대로 그 데이트 한번 하기 힘든 남친인데요. 저럴 때 고민녀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냥 이 상황이 딱 대입될 것 같은데요. 나는 여기에 남아있는데 얘는 이제 가고 없는 거야. 이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은. 아, 너무 외로울 것 같아. 그리고 추억이 6년이나 됐잖아요. 근데 좀 서로가 6년 정도 되면 무뎌지니까 남자는 그냥 쉽게 쉽게 뱉은 말에 여자는 하나하나가 다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남자는 이게 이 정도로 상처가 되려나? 라고까지도 생각 안 할 것 같아. 너가 이런 걸로 나를 이렇게 실망하고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 이런 경험 있어요? 혹시 그 연인이랑 데이트하다가 갑자기 뭐 가야 돼가지고 그냥 두고 간 적이 있어요? 아, 제가 두고 간 적이? 네. 있죠. 저 뭐라고요? 아니, 그땐, 그땐 뭐라고 그랬어요? 좀 내릴래? 이랬어요. 아니, 그 내릴래? 내려! 빨리 가. 늦었어. 전화할게. 그냥 보내버렸죠. 한혜진 씨는? 뭐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내려. 빨리 가. 가방을. 일단 챙겨. 전화해. 이런 적도 있고. 근데 저기서 마음이 상하느냐 안 상하느냐는 그 상황 이해가 바탕이 되느냐, 그동안 남자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로 마음이 상하는지 안 상하는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공원에 그냥 너 내려놓고 가도 나는 배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저는 저렇게 갑자기 내리라고 할 정도로 소름 돋게 바빠본 적이 내려주고 언제든 픽업 갈 수 있지. 충분히 어디를 원해서 내려주고 갈 수 있는 정도라서. 한혜진 씨는? 안 된 상황이 누군가가 옆에 있는데도 외로운 거. 그게 정말 아프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남친은 내가 남겨놓고 갔을 때 6년이나 됐기 때문에 얘가 외로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잠깐 내려 다 이해해 줄 것이다. 근데 여자친구는 6년이나 지났는데 이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에 좀 더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이 사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지영? 맞네, 이지영? 대박, 이런 데서 다 보고. 안녕, 진짜 오랜만이다. 그는 입사 동기였어요. 자료조사 다 했어? 지금 보낼게. 나도 보고서 3페이지까지 초안 썼어. 입사 동기래, 입사 동기.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중요한 보고서를 내 로전까지 하라는 게. 그니까 완전 지들 할 일 신입들한테 다 맡기는 거지. 빨리들 하세요. 금방 해둡니다. 밤새서 일을 할 정도였구나. 나 급해. 야, 어떡해. 괜찮아? 안 괜찮아. 뭐야? 왜 웃어?
아 뭐야? 아 왜 찍어? 아 지워라. 아 지워라. 아 지우라고. 싫은데. 아 지워. 아, 안 내놔. 아 싫다고. 내놔. 내놔. 아 싫다고. 아 내놔. 야 그만해. 아 지우라고. 최종 참견을 슬슬 써야겠다. 미리 좀 써놔야겠는데. 이런 모습으로 그와 마주칠 줄이야. 근데 울어? 아니 눈에 뭐가 들어가서. 아 됐어 하지 마. 아 왜 뭐 들어갔다며. 풀어줄게. 아 됐거든. 아 왜 눈 줘봐. 아 됐어. 큰 게 들어갔나 보다. 우리 그때 진짜 재밌었었는데, 그치? 그니까. 근데 너 포토그래퍼 하겠다고 퇴사하더니 왜 잠수 탔냐? 2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멋지게 퇴사했는데 뭐라도 돼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그럼 지금은 뭐라도 됐어? 아니, 아직 사부 밑에서 배우는데 그건 돈이 안 되니까 작은 가게 겨우 하나 차렸어.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니까 진짜 미치겠다. 오, 그래도 대단하네. 금방 포기할 줄 알았더니. 나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거든. 치, 사진 좀 보여줘. 응? 이거 아무나 안 보여주는 건데? 에이, 보여줘. 와, 대박. 잘 찍는다. 잘 찍지? 어. 이것도 봐봐. 오. 아, 열심히 찍은 보람이 있는 것 같은데? 벌써 한 시간 지났네. 너 안 가봐도 돼? 나? 약속 없는데? 왜? 아니야. 아 이거 잘 나왔다. 이것도 어머 어떡해. 오랜만이었어요. 쫓기듯이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 거. 좋다. 그치? 아, 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네 생일날 너가 가고 싶은 레스토랑에 가서 가장 비싼 스테이크랑 와인 사줄 거야. 진짜? 응. 그리고 다 남기는 거지. 부자처럼. 아, 뭐야. 너 이거 진짜. 그래도 이 사람이 아직 나와의 시간을 잊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와, 생일이구나. 안 와. 미안. 곧 갈게. 곧 갈게. 아, 곧 갈게 이러면서 또 이따가 한 11시 되겠지. 손님, 라스트 네. 오더가 10시까지라서요. 아,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네. 비싼 거 시켰는데 안 오는 거 아니야? 두 개 시켜, 아니 세 개 시켜. 열받았어. 뭐라, 그래. 잘했네. 그래. 저건 잘했어요. 아, 뭐야. 근데 난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그럼? 그냥 오빠랑만 같이 있으면 최고의 생일이지. 그 시간까지 기다린 건 어쩌면 일말의 기대였는지도 몰라요. 12시는 좀 심하다. 아, 진짜. 아, 미안해. 진짜 중요한 일이었어. 그래, 중요한 일이었겠지. 그리고 난 덜 중요하고. 진짜 오늘은 중간에 나올 수가 없었다니까. 오늘만 아니잖아. 한 번이라도 일보다 날 선택한 적 있어? 왜 그래, 처럼. 에?
정말 애 같은 질문 하나 해볼까? 오빠 나 왜 만나? 저런 말 나오지. 지영아, 내가 미친 듯이 일하는 거 우리 둘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 빨리 돈을 벌어야 너랑 살 집도 사고 결혼도 하지. 그때가 언젠데? 언제까지 나 오빠 옆에서 외롭게 있어야 하는데? 알았어. 어? 미안해, 미안해. 그래도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생일부터 하자. 내 생일 지났어. 12시가 지났거든. 갈게. 지영아! 지영아! 오빠 전화 받아. 보통 웃어. 와줄 수 있어. 아. 결국에는 남사친이 왔네요. 죽겠어? 어떻게 된 거야? 기억 하나도 안 나? 너 병원 가자니까 안 가도 된다고, 약 먹으면 된다 그래서. 아, 고마워. 근데 그 남자 친구도 너무한다. 뭐 하는데 뭐 24시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속은 좀 괜찮아? 신경성 무염 맞지? 어떻게 알았어? 회사 다닐 때도 너 이런 적 있었어. 고마웠고 든든했고 따뜻했어요. 오늘 고마웠어. 조심해서 들어가. 응, 푹 쉬어. 응. 왜 전화를 안 받아? 너가 전화한 대로 안 받아서 걱정했잖아. 아, 어떡해. 아파가지고 미안, 못 봤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는 사이구나. 안면이 있네. 아, 마침 미안한테 연락 와가지고 덕분에 약 먹고 나아졌어. 아, 그래? 응. 뭔가 눈치가. 일단 이성이니까. 난 저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 다시 탔지. 야, 그렇게까지? 네가 전화 안 받은 거잖아. 아파서 못 왔는데 죽으라고? 여친 집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돌아서 네가 전화 안 받았어. 몰라, 다 필요 없어. 남친 뭐 스파이야, 뭐야, 간첩이야. 국정원. 24시간 FBI. 그는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아, 그냥 연애 초기네. 맞네. 눈앞에 소화 잘 되는 걸로 죽이랑 이것저것 사다 놨어. 들고 가서 먹어. 그의 세심함이
고마웠죠. 남친도 절 보러 오긴 했어요. 괜찮아? 오긴 했대. 오긴 했어. 오빠, 오늘은 같이 있어주면 안 돼? 미안, 미팅 있어서 가봐야 돼. 파이 사왔으니까 챙겨 먹고. 난 남친도 되게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슬펐어요. 아무리 바빠도 날 위해 시간을 내주는 사람을 보면서 남친과의 관계가 서글퍼졌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쏟는 시간이 이게 곧 사랑의 크기인 걸까요? 아니면 나는 그거는 상관없는 걸까요? 사랑의 크기라기보다는 그냥 관심의 크기라고 관심의 생각해요. 크기. 사랑까지는 아니고. 아유 그러면 뭐 백수는 뭐 사랑해. 너무 사랑해. 완전 열렬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저도 뭐 백수 모드로 있을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시간을 다 주진 않잖아요. 그쵸. 그 사람에게. 남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고 이런 사람 다 만나. 그쵸. 정말 잠을 안 자고 그래도 만난다고. 맞아. 근데 저 정도면 내가 볼 때 남친도 어느 정도 그냥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한 24시간 무슨 일을 해. 제 습관 중에 하나가 뭐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드라마 촬영하러 가면은 아침에 딱 전화기 보고 집에 올 때까지 전화를 안 봐요. 근데 그걸로 힘들겠다, 상대가 저는 몰랐어요. 그럼 왜 안 봐요? 나도 그런데 중간에 그러니까, 쉴 때는 왜 안 봐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깨지기 싫어요. 아 집중력이 깨지기가 빠져있는데. 싫어요. 도착했어. 나 이제 촬영 들어가 하고 끝났어. 이렇게 말은 해요. 아, 근데 그렇게요. 그 시간 동안에는 핸드폰 한 번도 안 보는 거예요? 아니 핸드폰 답장을 안 하는구나. 네. 다 모든 게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하나씩만 소화가 되지. 우리는 계속 이것만 한다고. 저는 찍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사실 그게 이해하기가 되게 맞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세요? 아니요. 지금 이제 고쳤죠.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저런 남자는 난 못 만날 것 같아. 저런 남자. 이런 남자랑은 안 맞을 것 같아. 지금은 이제 고쳤죠. 오늘만 아니잖아. 현재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고민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 빗대면 저는 현재? 현재가 저는 더 중요해요, 사실. 뭐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남자를 어떻게 막 기다려 저는 이런 거 못하고 나도 그냥 현재 내가 얼마나 살 줄 알고. 아니 왜 미래를 막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게 나예요. 아니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다 헌신작되고 지금 한 번 뭡니까 우리가?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얘랑 같이 놀고 그냥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남자친구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현재 사랑이 중요하든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사랑을 희생하든 간에 현재의 시간을 위해서 다른 남자를 동시에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되게 비겁해지는 거예요. 투자자가 갑자기 보자 그래서 나 한 시간밖에 없어. 못 데려다 줄 것 같은데. 맞네 이지영? 이런 데서 다 보고. 진짜 오랜만이다. 너 안 가봐도 돼? 약속 없는데. 일보다 날 선택한 적 있어? 언제까지 나 오빠 옆에서 외롭게 있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속은 좀 괜찮아? 고마워. 오빠. 왜 전화를 안 받아? 오늘은 같이 있어주면 안 돼? 미팅 있어서 가봐야 돼. 왔다. 썸남. 뭐하냐? 내일 시간 돼? 끝난 거지 뭐. 그래서 내가 오빤 나 왜 만나?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런 줄 아냐? 뭐라는데? 남친 얘기를 쟤한테 한다고 지금? 하지만 친구들은 다 하지. 다 해요. 아니다. 됐다. 나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너 그 남자 뭐가 좋다고 만나냐? 어? 아니 왜 너가 덜 중요한 채로 연애를 해? 이해가 안 돼. 부채질을 막 이만한 걸로
근데 가족보다 날 더 잘 알기도 하고 계속 있다 보면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있고. 너무 너 일상이 된 사람이라 헤어지면 네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릴까 봐 그러는 거 아니냐고. 저게 잘못된 것 같아, 일상이 돼. 날 이용하는 건 어때? 그 사람 아니어도 된다는 거 알게 해주고 싶어. 만나보자, 우리. 어? 바람이죠? 저거는. 왜 그래? 갑자기. 와. 고백. 그치, 예전부터 좋아했으니까. 아, 전날도 바람 맞았나 보다. 아직 미팅 중. 끝나면 너네 회사로 갈게. 응. 회사 근처 카페에 있어. 그래서 땅 꺼지겠냐? 응. 아직 퇴근 안 했어? 너 또 남친 기다리지? 말 안 해도 안 해. 내가 너 죽으면 연료비 꼭 세워줄게. 씨, 너까지 속 긁지 마라. 집에 안 가? 나도 할 거 남아서 그러는 거야. 걔는 위장 남사친이었네 원래. 심지어 오래됐네. 네가 남친 기다릴 동안 나도 너 기다린 거야. 네 맘 돌아서길. 근데 난 아직 그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까진 안 해봤어. 동시에 만나시겠다? 헤어지라는 말 아니야. 너? 뭔 소리야? 둘 다 만나보라는 거야. 뭔 소리야? 아, 갈아타라는 말이야. 자유 연애자 나셨네. 둘을 더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처음에 저렇게 얘기해요, 나. 내 마음의 끝이 궁금했어요. 흔들리다 보면 그 끝이 어디든 목적지에 닿아 있을 것 같다는 기대와 함께요. 와, 여기 진짜 좋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오늘 날씨 진짜 좋은 것 같아. 맨날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좋다. 뭘 그렇게 찍는데? 좀 보자. 어? 뭐야? 뭐 별것도 없네. 사랑스러워. 때론 이상해. 너조차도 오랜만이었어요. 이런 따뜻한 감정. 말야 오직 한 가지 내 마음 가까이 보내고 싶어. 데려다 줘서 고마워. 들어가. 응. 아. 쌍라이트! 남자가 알아. 어떻게 걸렸어. 저건 약간 싸우자는 뜻이거든요. 저 안에서 이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어? 오빠!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오빠, 여긴 어쩐 일이야? 너 보려고 왔지. 남자친구가 온 게 이상해, 지금.
아, 오늘 즐거웠어. 먼저 들어가. 내가 끼어든 거 아니지?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밥이나 먹죠. 헐. 셋이. 저것도 아니다. 어, 불편해. 어, 오늘 웬일로 밥 먹을 시간이 생기셨대. 어때요? 입에 맞아요? 네. 우리 지영이 잘 챙겨줘서 고마워요. 남자친구분께서 워낙 바쁘시니까요. 와우. 싸우자는 건데, 이거 거의. 결혼해서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고.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건데 자꾸 외로워지는 결혼을 누가 선택할까요? 지영에 대해서 잘하나 봐요. 아니요, 잘 몰라요. 근데 그거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자주 운다는 거. 연인 사이일은 둘만 한다는 거 모르시지 않을 텐데. 돼. 나 먼저 가봐야겠다. 어? 일 때문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또 가야 돼? 이거 코믹이다. 로봇 아니야, 로봇. 잠깐 나타나서 막 슈퍼맨, 슈퍼맨. 펜치맨 이러고 막 슈퍼맨, 없어지고 슈퍼맨. 틀렸어? 어? 와, 대사. 그 자식한테 다 흔들렸냐고. 이제 제자리로 와라 이거지. 와. 다 알고 있었어. 걔가 너한테 마음 있는 거, 표현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다고. 근데 내가 너랑 못 있어주니까 지켜봤던 거야. 다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어쩜 그렇게 태연해? 난 너 못 떠나니까. 너도 그렇고. 되게 이기적인 거지, 둘 다. 어리고 이기적이고. 콤보, 콤보.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오빠가 흔들리는 거 알고 있으면 이렇게 못해. 화내고 울고 매달리고 그랬을 거라고. 우리처럼 평생을 바라본 사이 잠깐 이런 시간이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가 바빠서 너와 힘든 거 나도 알아. 조금만 참으면 둘 다 행복해지잖아. 아니, 오빠는 왜 자꾸 사랑을 나중으로 밀어? 나 지금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을 원해. 나중에 아니라고. 나와의 미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남자와 나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는 남자. 전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뭐가 진짜 사랑인 걸까요?
연인이 흔들리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내버려뒀던 남친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6년이란 시간 동안 연애를 해왔고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이 여자에 대한 믿음이란 게 정말 컸던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면에서는 저는 여자 입장도 너무 이해가 가고 이성적인 면에서는 남자 입장이 너무나 이해가 가서 누구 편을 들을 수가 없겠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남친은 그래 알았어요. 뭔가 눈치를 챘어. 그 문에 걸려 있는 뭐 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이거 선을 넘을 것 같아. 그래서 나타나서 삼자 대면을 한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럼 남자친구는 이 정도의 행동은 저는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고민요. 조금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남사친이 촉매제가 돼버리니까 누가 나타나니까 이제서야 그냥 막 약간 이제야 네 감정의 동요가 좀 일어나지.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외로울 때는 눈도 깜짝 안 하더니 내가 약간 딴짓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약간 되게 이상하게 자괴감 느끼지. 포토그래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만나봐. 만약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멀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쪽을 정리를 하죠. 네. 그때 이제 노선을 확실히 타는 거지. 내가 남자친구 너무 사랑해. 얘는 진짜 친구였으면 끝나는 거. 얘는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얘가 나한테 만약에 고백을 했네? 얘가 더 좋아. 마음이 흔들렸어. 약간 심쿵 했어. 그러면 이제 고민하다가 남자친구 빠이빠이 하고 이제 남사친이랑 사귀는 거지. 그렇죠. 두 분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셨고 난 절대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대답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멋지게 있나 여기서 욕먹지 않을 대답을 할까 현재 나의 솔직함을 이야기할까. 솔직하게 얘기해줘. 예전에는 저는 멀티가 안 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줘봐. 누군가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답 나왔어요. 지금은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속한 관계라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가 오케이를 한다면 나도 그냥 만날 수는 있는데 저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박 박사가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말은 이렇게 하죠. 그 대답 딱 보기까지만 해서 외국형으로 딱 오케이. 자 우리 최종 참견 한마디씩 해주시죠. 결혼은 그리고 진짜 오래된 커플은 전 한 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삶을 잘 꾸려갈 수 있을 때 그 사람도 바빴다가도 다시 나와 한 팀이 되고 또 어디 갔다가도 또 나와 한 팀이 되고 약간 그런 게 저는 앞으로 나이가 더 들면 갖고 나가야 되는 사랑의 형태인 것 같아요. 헤어져 보시고 용감하게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후회하시겠죠? 시간은 많고 나와 미래가 잘 이렇게 생각되지 않는 남자와 만나는 것도 만만치 않게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이렇게 흔들릴 때는 한번 갔다 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여기 없을 수 그렇죠. 있지. 그렇죠. 그걸 감안하고 그래. 가야죠. 갈 때는. 그 남자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거라는 생각은 버리고 일단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깨닫는 문제니까. 그리고 근데 이미 마음은 흔들렸고 이런 상태에서는 뭐 갔다 와야죠. 고민녀에게 필요한 건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연애인가요? 그 사람 사랑한다면 곁에서 응원을 해주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에 가려져서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난 그냥 연애가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놓아주세요. 그 사람도 결코 고민녀와 만나는 이런 과정이 즐겁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자친구는 본인이 1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게 정말 열심히 고문부터 하면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알고서도 지금 나는 당장에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기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라면 저는 그런 사람을 그냥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네. 남자친구 행동도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이 굉장히 외로워하셨을 거라는 거를 전제로 두고 우리 여자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본인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남자친구도 그렇고 우리 고민녀도 그렇고 6년이 지나고 이렇게 길어졌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이미 조금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 기본적으로 새로 누구 만나도 그 저 지금 남사친 내가 볼 때 지금 잠깐 한때일 것 같아요.
깔끔하게 은행원. 은행원을 만나세요. 은행원도 야근한대요. 야근하는데 퇴근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남자친구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아니면 은행원 만나세요. 네. 근데 스물 아니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23살에 만나서 네. 29살이잖아요. 6년 만나고 다른 남자 더 많이 만나보세요. 내 말이. 아니 왜 한 번에 끝내려고 그래. 인생은 긴데. 베스트야 베스트. 자 오늘 우리 함께해 주신 서유림 씨. 네. 오늘 같이 참견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집에서 이렇게 할 때는 뭐 욕도 하면서 네. 같이 하면서 혼자서 볼 때는 좋았는데 저희가 오셔서 욕을 좀 줄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늘 또... 하신 게 진짜 마치 계셨던 사람처럼 아니 중간에 욕할까 봐 코멘트를 잘 하신 것 같아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진행이 가위야 가위.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화끈하고 우려한 연애 이야기로 여러분 가슴 속 로맨스를 파괴하러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 밤 10시 50분 잊지 말고 연애의 참견과 같이 참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